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일의 주의스쿨 원장 양수모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부동산 시세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이제 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반전세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내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갔더니 저렴해서 갔더니 실제로는 그런 매물도 없고 혹은 방금 그 물건 나갔어요 혹은 어제 나갔어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나서 그와 좀 비슷한 집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얌체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부동산 실제 거기에 어떻게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융통성 있게 내가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참 요즘 참 힘드시죠? 전세 살기도 어렵고요. 월세 살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집을 사자가 하냐니 대출도 많이 끼고 사야 되고 혹은 대출금 부동산 집값이 툭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서초 10만 하더라도요. 지금 집값이 4억짜리가 어느 순간 이게 6, 7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 화랑기라 그렇다고 칩시다. 자, 7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4억밖에 없는데 이 집을 그냥 사야겠다라고 해서 플러스 3억치를 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침체가 오네. 쭉 하고 떨어집니다. 5억이 됐네. 자, 그러면 나는 대출 3억을 들여서 샀는데 실제 5억으로 거래가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을 팔아야 할 때 나는 얼마를 손해본 겁니까? 떨어진 만큼 나는 손해를 본 거죠. 마이너스 2억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대출을 3억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억, 지금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마이너스 1억. 그래서 깡통 부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았어요. 이런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얼만큼 이렇게 올라왔는지 최근 비교를 했을 때 이 분위기 외에 얘는 꾸준하게 이런 상승을 유지를 했는지 아니면 단기적에 갑자기 이렇게 푹 하고 올라간 건지를 알아야 추후에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이 나오는 그 시점에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과거에 시세를 알아야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싼 가격인지 아니면 비싸게 지금 올라와서 거래가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 뭡니까? 기존에 내가 이 부동산을 싸게 잘 샀다 혹은 비싸게 샀다라는 것을 현재 집값의 옆에 있는 옆집 뭐 옆 시세들을 비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이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 부동산인지 혹은 불황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온 부동산인지 막 출렁출렁 거리다가 갑자기 무슨 개발된대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부동산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를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는요.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실거래가를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정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면은 문제가 뭐가 있죠? 이제 양도소득세, 또 차익세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돈 거래가 일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는 이런 세금을 좀 덜 내고자 하는 이런 다운 계약서가 좀 성행하기 때문에 글쎄요. 요게 이제 실제로 투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를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은행 담보 대출을 위한 시가평가를 합니다. 시가평가. 결국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KB 부동산 시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물과 가격 정보가 더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대출을 받을 때 기준으로 시세를 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살 경우에 상대적으로도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과거 1년 전에 4억이었어. 근데 지금 최근에는 모든 그쪽 동네가 6억으로 거래가 돼. 그렇다면 이 KB 부동산이 야, 그때 4억이었는데 무슨 6억이야? 너 돈 대출금 안 나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시가평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KB 부동산 시세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공개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그냥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른 실거래가 조회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 아파트를 선택을 할 것인지,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것인지, 연립주택을 선택을 할 것인지, 단독주택을 선택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 매매면 매매, 그리고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여기에 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검색을 딱 때리면요. 여기가 좀 확대가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메뉴가 있어요. 아파트냐, 연립 다세대냐, 뭐 이렇게 해서 토지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매매냐, 전월세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원 해가지고 2016년도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연도별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혹은 분기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그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입력을 하면은 현재 어떤 거 혹은 또 여기에 보면은 면적도 있어요. 면적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10월달 기준으로 계약일은 1일부터 1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보니까 20층에 얼마의 거래가 됐습니까? 만 1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 뚝 나오죠. 그죠? 여기서 모든 이렇게 실거래가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97 기준이면은 아마 전용 면적, 실평수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20몇 평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도 계약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자, 6층에는 똑같은 평수를 13억에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좀 그 다음 주 기준으로 10층을 12억에 거래를 했네요. 자, 누가 거래를 잘했죠? 얘가 더 거래를 잘했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신고가 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 현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나 혹은 매매가나 그리고 평수대에 맞춰가지고 시세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 중간에 껴있죠. 매수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개인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에 말을 잘 맞춰주고 조율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매도자가 세게 값을 불렀어. 그럼 이 중개인은 매수인한테 이 세게 부른 가격을 부르면서 야, 지금이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이거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매수자는 아, 좀 싸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가격이 절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 시세가 싼 가격인지 아니면 비싼 가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가면 좀 더 현실적인 거래가들을 알면서 좀 더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계점은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좀 과거 데이터라는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개월 전 거, 3개월 전 거, 4개월 전 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바로 전일날에 있었던 거에 대한 시세의 반영은 안 나온다는 것이고, 또 거래가 뜸한 지역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이런 거래들을 놓고 봤을 때 아, 평균 한 요 정도였구나 라는 것들을 최근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매매가를 좀 낮춰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KB부동산, 그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에 있는 부동산 메뉴를 좀 이용을 하면요, 시세나 혹은 매물 이런 것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통계 뉴스들을 통해서 과거 부동산 데이터나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B부동산 통해서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추세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구나, 보합이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덜 올라간 지역이 있구나, 금천구는 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찾아가지고 그쪽 지역을 또 물색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KB부동산 시세에 대한 아까 방금처럼 봤던 강남구 대치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가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물음표 같은 화살표 같은 형태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띡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면적이라든지 어떤 건설사가 지었는지, 입주 연원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매물이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건별로 다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세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시세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뭐 매물 기준으로 시세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월별로, 주간별로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근데 서울시 전체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마다 각각의 변동 비율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강남구 안에 뭐 대치동이라고 한다면 뭐 강남 대치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거의 일맥상통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뭐 전세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니까 확실히 이 강남구에 속해 있는 평균보다 대치동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뭐 대치동 옆에 뭐 어떤 다른 동이 뭐 매봉역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 평균이 평균보다 이렇게 좀 낮다. 근데 그 거리가 뭐 신호등 한두 개 차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여기 좀 비싼 땅값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아, 여기 이렇게 조금 교통편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의 가격의 변화, 얼마만큼 빠르게 이렇게 가격이 치솟았는지, 그리고 거래가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당 시세도 있어요. 단지별로 뭐 평수는 작은데 새롭게 지어진 건축된 건물이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지별 면적당 기준으로 매매나 전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아파트별로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 가격이 형성된 거 있는 것만 보면은 아, 이게 요렇게 좀 비싸게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매우 비싸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심플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 그래프, 수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주 대비, 전월 대비 현재로 해서 자,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를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올라가다 이제 꺾이는 추세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요런 추세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매수의 심리 추세가 어떠냐. 자, 쭉 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꺼지는 시기죠. 뭐, 그러면 지금 부동산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매도를 이제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살려고 하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11월 3일 기준으로 부동산 대책을 하니까 뚝 떨어져 버리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매매도 마찬가지죠. 뭐 전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매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이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 시세들을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한두 푼짜리 이런 뭐 1, 200원짜리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을 큰 금액들을 좀 거래를 하는 규모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리고 분양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시세, 지금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와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굳이 그대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에 찾아가가지고 자 여기 시세 어떤 겁니까? 한 곳에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한 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최소한 3, 4개 이상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아 지금 현재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장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듣지 말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듣는 필요가 있다. 왜? 주인이요. 이쪽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1억을 내놓고 여기는 1억 2천에도 내놓고 또 여기에는 1억 3천에 내놓고 아주 제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매물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